근데 이분이 전 반기문 유엔사무 총장의 본부장님이에요. 저는 이분을 일본으로 저기 뽑힐 건 상상도 안 했어요. 축사를 시키려고 했는데 유일신 이사장님께서 축사를 시키라고 했는데 이렇게 후보자로 이렇게 일본으로 당첨이 됐습니다. 뜨거운 박수 보내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장석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주식회사 인스바이오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이사 회장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반기문 총장님이 이제 불출마 선언하기 전이죠. 이제 귀국할 때 그 전부터 국민 대통합 희망연대 선거대책본부 총괄본부장을 맡아서 일을 했었습니다. 근데 느닷없이 전격적으로 불출마 선언을 하는 바람에 아주 큰 충격을 받고 그동안 정말 그 사명감 하나 가지고 많은 분들이 참여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멘붕에 빠졌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은 우리 한민족 역사의식이 없으면 지도자를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적어도 우리 그 한민족의 지금 현생인류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의 그 긴 뭐 30만 년, 40만 년 지난번에도 이제 그 발견이 또 됐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현생인류의 시온 문명을 탄생시켜서 아주 활짝 꽃피워가지고 희생정신, 봉사정신 그리고 상생하고자 하는 이기적이고 나, 우리 이런 생각만 가진 그런 정신이 아니고 동물처럼, 짐승처럼 살고 있는 그 미개하다고 할까요? 그런 그 지구상의 많은 그 종족들한테 사람답게 살아라. 이게 이제 홍익인간의 정신인데요. 그래서 희생과 봉사와 정말 떠나면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고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그 먼 길을 홍익인간 정신과 광명사상 제세이화의 정신을 가지고 아리랑 노래를 불러가면서 전 세계에 현생 인류의 시온 문명을 접하했던 우리 조상님들을 가지고 있는 이 지구상의 유일한 종족입니다. 그래서 한민족만이 지구 인류 평화 행복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필요 충분 조건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굴곡된 역사 속에서 왜곡되고 매도되고 비틀려진 그래서 민족적 자부심조차도 제대로 교육할 수 없는 교육 환경은 물론이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예술, 사회 전 분야에 우리의 고유한 정신 문명은 요만큼도 남아있지 못하고 자본주의에 뒤틀리고 비틀린 짓밟고 이겨야 내가 산다 밟아야 내가 산다 이런 어떤 아주 그 이기적인 그 그런 정신만이 팽배해서 그래서 지금 현실에 한반도 안에 또 우리 대한민국 안에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고유한 정신 문명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회복시켜 나가야 할까 이게 제일 큰 과제입니다. 그런 과제를 가슴 속에 담고 있을 때 지도자 희생정신 사명감 갖고 한 발씩 내디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그런 정신을 가슴 속에 깊이 담고 있지 못하다면 내가 대선에 출마하겠다 아니면 지도자 역할을 하겠다 이런 허망한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공명심에 의해서 개인적인 명예욕에 의해서 지도자 역할을 자처한다면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의 하나가 이명박 대통령이라고 좀 감히 얘기합니다. 대통령 되지 말아야 될 분들이 대통령이 되는 나라가 돼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만큼 정말 민족적 그런 저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짧은 시간에 세계에서 유례없는 그 경제 발전을 이룩하는 한민족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북한을 볼 때도 진영 논리나 일방적인 비판, 비난하고자 하는 시각에서만 볼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팩트는 인정을 하고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스탠스를 잡아야 될까를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제가 반기문 총장이 대통령이 되고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적극적으로 처음으로 정치판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근데 지금 현실 이 시점에 올 때까지 여러 가지 곡절이 많죠. 그래도 어쨌든 어느 정권이 탄생이 되든 어느 지도자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반기문 씨가 가지고 있는 유엔 사무총장 10년의 내공과 경력은 절대 무시되고 폄하되면 안 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반기문 총장님을 존경하거나 아주 좋아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호불호의 문제가 아닙니다. 적어도 대한민국 한민족의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세계 미국이 지배하고 있는 세계 전략 속에서 아시아 전략, 동아시아 전략, 극동아시아 전략,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와 일본과 미국의 이 4강대국의 어느 아킬레스건을 조금씩 조금씩 움직여야 우리 한민족이 살 길을 조금씩 조금씩 주춧돌을 놓아 나갈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지구상의 모든 부조리함을 끌어안고 있는 이 한반도가 민족 간의 동족 상쟁을 해야만 했고 또 한 번의 민족 간의 동족 상쟁을 한다면 이는 우리 전 대한민국 국민이 또 한민족 전체가 울부짖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런 상황을 섣불리 전쟁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논리를 제공하거나 그런 것들에 의해서 남북 간의 문제, 극동아시아 문제, 중국과 러시아의 문제 이런 것들을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을 갖고 있을 때 그래서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그래서 현재 북한이 취하고 있는 태도 대한민국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 저는 실용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사대주의의 말은 사대주의가 아니다 그러지만 대한민국의 정부에는 미국 간첩이 되지 않으면 출세를 할 수가 없고 일본 간첩이 되지 않으면 입신양명할 수 없는 이상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불편한 진실을 절대 묵과하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한미동맹을 굳건히 해야 된다. 당연합니다.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될지를 조금씩 조금씩 미국의 입장과 중국의 입장, 러시아 입장, 일본의 입장을 그 강대국들의 입장을 조금씩 조금씩 이동시켜서 우리 한민족이 전쟁 없이 평화적인 남북 통일을 이룩할 수 있도록 그런 정도의 식견과 미국의 어떤 비밀한 내용이 있는지, 일본의 어떤 비밀한 내용이 있는지, 러시아의 어떤 비밀한 내용이 있는지, 그래서 푸틴이 어떻게 해야만 푸틴이 조금씩 이동할 수 있을지, 시진핑이 어떻게 해야만 우리 한민족의 통일을 도우는 입장으로 한 발짝 이동할 수 있을지를, 그래서 그런 정도의 내공과 그런 정도의 통찰력과 그래서 전 세계의 비밀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10년의 유엔 사무총장 경력은 어느 한 나라의 지도자가 아닙니다. 미국 대통령조차 쫓아올 수 없을 정도의 내공을 갖게 되는 자리가 유엔 사무총장입니다. 세계 곳곳에 200여 개 국가에 비밀들을 속속들이 깨뚫고 앉아 있을 자리가 있을 수 있는 자리가 유엔 사무총장이기 때문입니다. 반기문 총장 개인의 자산이 아닙니다. 반기문 총장, 반기문 씨 1인의 자산이 아닙니다. 한민족의 자산이고 대한민국의 자산입니다. 이 자산을 어떤 정부가 탄생이 되든 반기문 씨가 갖고 있는 그 통찰력과 내공과 10년간 겪었던 그 남들이 알지 못하는 세계 강대국들 간의 비밀, 각 나라의 내밀한 비밀까지 깨뚫고 있는 그 시각 속에서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정부가 어떻게 활용을 하고 일방적으로 경찰 국가를 자처하는 세계 1극의 강대국이라고 해서 미국의 입장을 대변만 하는 입장이 되거나 또 막연하고 감정적인 어떤 처사로 일본의 입장을 무조건 무시만 하거나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은 똑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국익을 국대화하는 입장과 한민족의 이익을 단 1%라도 플러스할 수 있는 입장에서 사드 배치도 주장해야 되는 것이고 사드 배치 반대도 주장해야 되는 것이지 단순한 지역적인 문제 하나 가지고 부분적인 어떤 부분을 친소봉대해서 일방적인 주장을 하면 한민족의 이익을 깎아먹을 뿐만 아니라 남북 평화 통일을 해방놓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익을 한없이 떨어뜨립니다. 국격을 떨어뜨리는 건 물론이고요. 그래서 저는 사드 배치도 해야 한다면 한미동맹을 굳건히 해야 하니까 할 때 그 변수를 우리가 얼만큼 국대화해서 이용할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을 대할 때, 미국을 대할 때, 러시아를 대할 때, 일본을 대할 때 대한민국의 국익과 한민족의 국, 민족적 이익을 가장 밑바닥에 깔고 그리고 생각을 전개해 나갈 때 미국에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갖고 부드럽게 대하면서도 한 발짝 뒤로 빼는 듯이 하면서도 얼마든지 전략적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드가 배치될 때 우리가 우리 이익을 극대화하는 상황에서 배치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을 연출해야지 우리가 앞장서서 그냥 사드 배치하는 상황으로 밀고 가면 그럼 국익은 어디서 찾습니까? 미국 바지가랑이 붙들어서 찾습니까? 어디서 찾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어떤 이런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 말씀을 드렸지만 짧은 시간에 많은 얘기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제 드리고자 하는 말씀 한 가지는 우리 한민족의 도도한 상고시대부터의 역사의식을 가져야만 식견도 넓히고 또 시야도 넓어지고 균형 잡힌 시각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복잡한 현대에 정말로 미래 문명 시대를 열 수 있는 필요 충분 조건을 갖고 있는 우리 한민족 지금까지 전쟁이 끊임이 없고 갈등과 대결과 정복과 착취와 이렇게 반복되어온 인류사에서 한민족의 조상님들이 세계를 리드해 나갈 때만 평화로웠습니다. 이 분명한 사실 유태인들이 유태자본에 의해서 미국을 움직이고 미국을 움직이는 하드파워 군산복합체 미국의 월스트리트를 주름잡고 있는 유태자본, 소프트파워, 자본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데 전쟁을 필요로 하는 나라 미국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성종이가 앞에 있습니다만 반미주의자가 아닙니다. 저는 종미하지 말고 용미하자 미국을 이용하자는 얘기입니다. 한미동맹을 굳건히 해서 미국의 그 강대한 힘을 이용해서 한민족이 평화적인 남북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주춧돌을 놓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벌써.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가 이제 거대 공룡화돼서 이제 가쁜 숨을 몰아쉬는 상황에 몰려와 있다는 걸 여러분도 다 느끼실 겁니다. 어쨌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몇몇이 다 사명감 갖고 계시고 소명 의식이 있고 그래서 작은 소명감이라도 가지고 이제까지 살아오신 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거 압니다. 저 역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감히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제 나름대로의 소신을 좀 밝힐 자리를 가졌습니다만 시간이 부족해서 이제 그만 어쨌든 우리 한민족이 세계 지도주와 국가가 돼서 세계 우리 고유한 정신 문명이 널리
전파돼서 다시 복원이 될 때 인류 평화 행복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오늘은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